2020년 12월 4일 오늘 새벽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게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달은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서에는 꿈과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꿈과 환상이라는 그 시대에 익숙한 방법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어 그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될 영적 체험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신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3년에 환상을 또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다니엘은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금껏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도 알아맞추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도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차례 반복된 경험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이 감추신 일을 사람이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야 알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도 환상을 보았을 때 다니엘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15절 말씀처럼 그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그 뜻을 찾아갑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에게 명령하셔서 환상의 의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환상이나 영적인 신비, 놀라운 영적 체험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뜻으로 주신 것입니다. 환상과 영적 신비를 체험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면 그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찾으면 그 뜻을 찾아내게 해주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문을 두드리고 시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환상보다 이러한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는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단순히 개인의 앞날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그 의미까지 다 깨달은 후에 2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지쳐서 여러 날을 앓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몸이 긴장하여 맥이 풀려버릴 정도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서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라고 합니다. 먼 훗날 역사적으로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나라가 네 개로 갈라졌고 그 중에 하나인 셀류커스 제국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제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헬라의 여러 신들을 섬기라고 유대를 강요했는데 제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헬라의 여러 신들을 섬기라고 강요했습니다. 성전을 폐지시키고 할례 의식을 금지시켰습니다. 율법을 소지하거나 필사하는 것도 금하고 안식일 등 각종 절기들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지성소에 부정한 동물인 돼지 머리를 올려놓아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돼지고기는 헬라 신전에 바쳐지는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헬라 신을 믿으라는 강요였습니다. 결국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두고 무려 3년 동안이나 숭배하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의 만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여놓고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급습하여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으면 환상 가운데 보던 다니엘의 몸이 기진맥진해질 정도였을까요? 꿈에 나올까 무서울 정도로 기억하기 싫은 환상이었는데 가브리엘은 26절에서처럼 그 환상을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쓰라린 고통도 있지만 25절처럼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이라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쓰라린 고통의 역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에 하나이고 넘치는 기쁨 또한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을 이기게 하실 수 있고 이기도록 하십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백성들에게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이 환상은 당장에 일어나거나 곧 일어날 일도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무려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먼 일이라고 어떻게 기억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 400년 이후에 나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후손의 후손에게로 이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한 세대에서 끊기지 않고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해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의와 고통이 사무치는 상황 속에서 울부짖는 그의 백성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마지막 시대에 영을 부어주시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늘 주님의 약속만큼은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주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더욱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말에 닥쳐올 믿음의 도전들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고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추운 날씨와
감염병 속에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